자랐던 환경, 그리고 엄마로부터 이어받았던 성향, 여러 가지 이래서 낯선 장소에 가면 좀 적응하는 게 좀 떨어진다. 옳지. 여기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하는 건데? 내가 가면 네가 다 쏘냐 거기? 기다려, 내가 좀 이따 빨리 갈 테니까. 오늘이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자, 꽃님이 긴장했는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와가지고 뭐 얘한테 뭔가를 막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말 한마디. 꽃님아 이거 봐라. 와, 여기구나. 신우야, 이리 와. 응, 제자야. 자주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유, 개무차 있네. 이젠 너한테 자유를 주겠어. 꽃님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아유, 눈물 날라 그랬다. 나도 눈물 날라 그래. 기분은 좋은데 더 미안하네. 그거를 이렇게 안 해줬을까 하는. 이겼어. 어, 아빠 여기 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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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있어. 아, 그래? 선생님 저쪽 가 있어 봐. 진실 내가 입고 온 공간에 진실하게 얘기해. 아, 어떤 선생님이었다. 솔직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왔어요? 그 저한테는 반디 같은 느낌의 스승님 아니신가요? 반디요? 이제 양념을 조금씩 쳐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마음 안 터졌네. 공로로서의 능력체 이런 것도 다 떠나서 우선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너무 저한테 좋은 분이셔서 그래서 제가 훈련사기를 시작할 때 처음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직장을 옮겼지만 아직도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예. 제자가 잘하는 잘할 수 있도록.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뮤지컬 컨셉인데 빨간 망토 그와 늑대. 옳지, 먹어, 먹어. 늦게 먹어. 웃어. 해, 해, 웃어. 와, 꽃님이, 기다려, 아빠가 늦게, 늦게 해서 좀 줄게. 야. 늦게 해서 그래. 아이고, 주지 마, 안 돼. 손님 아니가 그거 봐봐. 손님이 몰라.
골라준 거예요? 어. 어? 파스타? 손님이가 고르는 거 맞죠? 어, 그럼. 진짜 맛있는 거야. 얘는 되게 예민해가지고 밖에서 밥을 안 먹었거든. 많이 좋아졌다. 잘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경험을 시켜줬는데 조금씩 발전된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요 꽃님이하고 좀 더 가까운 모습과 그리고 도심 속에 다녀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